친구 같은 라디오 책다방. 책 속에 사람이 있다, 길이 있다. 울림이 있는 감동과 재미. 버라이어티 북 토크쇼. 장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 오늘 황금시대는 저희가 지난번에 이 강정에 다녀왔던 강정으로 가는 배 위에서 함께 녹음했던 것을 들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네. 다녀와서 몸은 어떠신가요, 황정원 작가? 네, 저는 좋습니다. 약간 부었는데 저희 다녀온 지도 한 일주일 됐잖아요. 마감에 쫓기면서 지금 네. 사실은 몸이 거의 마시 간 상태 아니에요? 네, 네, 몸도 멘탈도 약간 마시 간 상태. 아, 네. 그날 어떻게 그 배를 타고 간 경험은 어떠셨어요? 예전에 배를 그렇게 타본 적이 있으세요? 배는 예전에 대학교 때 MT 갔을 때 뭐 한 20분 정도 타는 거, 그 정도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길게 탄 건 처음이었죠. 선생님 어떠셨어요? 저는 멀미할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13시간 배 탄다는 게 아무 일도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전혀 멀미도 없고 네. 뭐 사실 우리가 그 좁은 방 안에서 그 거의 왜 영화 보면 잠수함 네. 같은 데서 네. 볼 수 있는 그런 군인들 자는 숙소 같은 그런 방에서 네. 6명이 같이 잤잖아요. 네. 그런데 의외로 뭐 잠도 잘 수 있고 그다음에 나가서 보는 바다도 아름다웠고 생각보다 이게 제주 가는 길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아니 도대체 제주를 인천에서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맞아. 근데 일단 배 타서 바다 좀 보다가 잠들면 아침에 깨면 제주에 와 있는 거라서 생각보다 이게 낭만적인 여행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했었고요. 사실은 그 배싹이라는 게요. 비행기 싹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의 편도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비행기도 그렇고 심지어 비행기는 저렴하게 사면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는 1시간 안에 가는데 비행기는. 그렇죠. 배는 14시간. 이걸 대체 어떤 사람들이 타고 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갈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정말 뜻밖의 정말 인상 깊은 경험들이었고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 사이도 나쁜 사람들, 뭐 회사 사람들하고 막 그렇죠. 타고 13시간 같이 가라고 하면 너무 끔찍할 것 같고요.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간 걸로? 네, 어우든 굉장히 그리고 날씨도 좋았고요. 네, 배가 그 제주도를 저는 한 몇 차례 가봤는데 갈 때마다 김포공항에서 상승을 했다가 제주공항에서 하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떠날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을 급격한 상승과 하강을 경험하면서 가게 됐는데 이번에 그냥 아주 수평적 이동으로 그냥 느낌으로는 한 서울에서 출발해서 눈 뜨고 일어났더니 대전이나 대구 내려가 있는 그런 느낌? 이런 게 있었고 그 수평적 이동으로 섬에 다다랐다는 게 약간 좀 독특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뭐 같은 얘기도 그렇게 좀 있어 보이게 해요. 늘 보면. 있어 보였어요? 네. 꼭 무슨 수직 수평. 진짜 네. 정말 있어 보여. 당일 행사는 어떠셨어요? 저녁에 정말 춥고 바람이 많이 불었었죠? 즐거운 경험이긴 했으나 약간 아쉬운 점도 조금 있었고 왜냐하면 그날 날씨가 워낙 추웠기 때문에 무대에 올라가 있는데 몸이 계속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를 막 덜덜덜덜 떨면서 그래서 저는 방송 내내 약간 그 몸이 한 40% 정도 얼어붙은 상태? 그래서 좀 즐기지 못했던 점도 좀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방송을 진행하는데 제 옆에 고건희 선생님이 네. 강정마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시죠. 그분이 앉아계셨는데 계속 몸을 떠시는 거예요. 정말 추웠어요. 네. 그래서 이분도 정말 많이 추우시구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저희 둘이서 이제 의논을 하기를 질문을 좀 줄이고 빨리 끝내자. 네, 맞아요. 약간의 사심을 섞어서 빨리 끝내자 이렇게 해서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무대 자체가 떨렸던. 무대가 흔들리기도 했어요. 바로 뒤에 그걸 뭐라고 해야 돼? 엔진이 계속 돌아오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뭐 고재열, 노정면, 고건일. 하여튼 그 김선우 시인까지 다 워낙 선수들이라 네, 무슨 질문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자기들끼리 맞아요. 말을 주고받아서. 네, 그분들은 네. 그냥 자기들 놀러 나오신 듯한 그런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아마 재미있으실 배 위에 탄 기분으로 네. 되게 듣는 분들도 좋아하셨고요. 박수치고 막 웃고 하여튼 네. 소리도 질러주시고 그래서 맞아. 저는 무척 재밌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네, 저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그 락 음악이 나올 때 선생님의 그 작도 타는 듯한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어서. 제가 언제 그랬어요? 무슨 소리예요? 찍지 못해서 참 아쉽고. 무슨 소리예요? 예. 사실은 좀 하시는데요? 락 좀 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이거 네. 녹음한 다음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네. 이은미 씨 공연할 때는 네. 앞으로 뛰어나가서 보는데 한 3m 거리에서 보는데 아니 어느 순간 사라지셨더라고요. 진짜 좋더라고요. 네. 3m 거리에서 야 이거는 내가 살다가 이런 일이 다 있구나 네. 싶어서요. 네. 아, 아주 좋았었다. 아주 좋았죠. 아 그리고 이은미 씨의 노래도 좋았지만 저는 그 오카리나 연주하신 분의 연주가 아, 방송으로 들려드릴 수 없다는 게 너무 아쉬운데 밤바다 색깔이 너무 예쁘잖아요. 잘 어울렸죠. 맞아요. 네. 저희가 또 운이 좋았던 게 그날 날씨가 아주 좋았고 달이 또 보름달에 거의 가까워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캐러비안의 해적 이런 거 보면 밤바다 색깔이 아주 미묘하잖아요. 그 청색이기도 하면서 은색이기도 하고 네 맞아요. 그 색깔이더라고요. 그대로 달빛을 받고 무척 그... 좀 시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아, 표현이 이거밖에 안 나오나 이거? 표현이 이게 뭐야? 아, 선생님 굳이 시적이라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이게 뭐야? 아 이건 네. 아닌 것 같고 아, 네. 아, 그 오카리나가 연주될 때 첫 연주가 섬마을 아기 그 곡 자장가가 맞아요. 연주가 될 때 불이 딱 꺼졌잖아요. 배의 갑판에 최상층 갑판에 불이 꺼졌는데 그 순간에 오로지 달빛만으로 그 갑판에선 사람들의 윤곽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많이 좀 감동적이었어요. 아,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건데 시적이다가 뭐야 시적이다가 아 뭐야 아, 이 정도가 시적이면 불꽃놀이 네. 좋았어요. 불꽃놀이 저는 아, 불꽃놀이. 어, 그거 아마 돈도 꽤 들었을 텐데 맞아요. 돈이 아깝지 않은 그냥 배 타는 사람들을 네. 위한 진짜 훌륭한 서비스였던 것 같고요. 아, 원래 크루즈가 불꽃놀이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아, 있는데 원래? 아. 네, 근데 좀 무섭지 않으셨나요 선생님? 아니 저는 그게... 가까이서 막 터지는데 네. 가까이에서 터지는 불꽃뿐만 아니라 그 불꽃이 터질 때마다 마치 카메라 이 플래시 터지듯이 그걸 보는 사람들 얼굴이 쭉 비치는데요. 네. 저는 그 김선우 씨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네. 어쩜 그렇게 좋아하는지 계속 네. 계속 그 사진도 제가 찍어서 뭐 페이스북에 네. 올리고 그랬는데 아 진짜요? 진짜 애들 같이 좋아하는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게 그것도 인상적이에요. 우리 사실 서울에서 이런 불꽃놀이 보려면 여의도 가는 아, 길 네. 막혀가지고 헤매다 끝나잖아요. 맞아. 올해도 했죠. 얼마 전에. 저는 그거 한 몇 년 전에 딱 한 번 갔었거든요. 한 네다섯 시간 아, 그런데도 기다렸다가 가시는군요. 어. 한 번 갔어요. 한 번 갔고 그걸로 충분한 경험이었고. 예. 근데 사실은 그게 굉장히 공중에서 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강정 크루즈에서는 그게 바로 눈앞에서 터지니까. 머리 위에서 터지니까 네. 어, 이게 혹시 머리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좀 하셨죠? 아, 솔직히 그런 걱정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그게 사실은 폭탄이잖아요, 선생님. 폭탄이죠. 예. 폭탄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 이게 그게 그 눈앞에서 이렇게 터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쁘고 아름다우면서도 네, 참 그랬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는데요? 무서웠다고요, 선생님. 아, 무서웠다고? 아,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어요. 강정으로 네. 평화를 위한 책을 싣고 가는 배에서 네. 폭탄이 터져도 되나 같은 그런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아, 이거 몰라. 어떻게 하지 했는데 아, 그냥 무서웠다고요? 네, 바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 생각 했죠? 어떻게 하셨지? 아니, 저도 살짝 그게 왜 네. 이번 행사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 좀 있었잖아요. 상륙작전이니 뭐 결사되니 이런 표현이 어울리냐. 군대식 용어들 사용되는 것에 그런 관해서.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참 좋았어요. 기획한 사람들이 아마추어면서도 참 결과적으로는 잘 흘러간 네. 그런 느낌. 네. 예. 그리고 새벽 미사가 저는 참 좋았고요. 네. 새벽에 개신교 목사님이 사회를 보시고 가톨릭 신부님들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길게 얘기하지 않으면서도 참 짧게 간명하게 그런 메시지 전하는 거 좋았었고 그다음에 만화가 김성희 씨가 그 미사가 진행 중일 때에 네. 그 배 갑판 위에 담요를 온몸에 둘러 앉아가지고 저 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 진짜 처연한 느낌 있잖아요. 처연한 머리가 막 이렇게 날리면서 그런 거 되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어쨌든 이 정도면은 듣고 싶은 마음이 좀 드셨나요? 우리 이제 슬슬 아 진짜 네. 저희가 함께 녹음한 황금시대 녹음을 틀어드려야 할 시간이 된 것 같고요. 네. 들으면서 좀 즐거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매주 월요일 오후에 업로드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팟캐스트 어플리케이션 또는 팟빵 어플리케이션에서 라디오 책다방을 검색해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은 이 제주로 가는 배 위에서 시작하고요. 한 달 전부터 저희가 계속 방송으로 광고도 했었고 여러 차례 안내도 드렸었는데 네. 지금 저희는 10월 17일 저녁 6시 30분에 인천을 출발해서 제주로 향하는 배 위에 있고요. 네, 가고 있죠. 네, 사실은 이 배를 타고 제주를 왜 가나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보시면은 이 달빛 아래에 이 바닷물결이 쭉 뒤로 흘러가는 게 굉장히 잘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저희가 오늘 책다방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는 라디오 책다방 진행을 맡고 있는 경북대 김두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황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올라오시죠. 네, 오늘 라디오 책다방에서는 노정면, 김선우, 고재열, 고건일 한자리에 모으기 정말 어려운 네 분을 모셨고요. 우리 노정면 기자부터 순서대로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인사 전해주시겠습니다. 저는 YTN에서 돌발 영상을 만들었고요. 또 앵커를 하다가 지금은 해직이 된 신분으로 5년째 살고 있습니다. 해직된 상태에서 뉴스타파 앵커를 했고 지금은 국민TV 노정면의 뉴스 바리케이드 앵커를 맡고 있습니다. 노정면입니다. 네, 고재열 기자. 네, 저는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라고 합니다. 처음에 이 프로젝트를 제안하긴 했지만 이게 현실이 될 일이라고는 절대 믿지 않았었는데 오늘 상당히 비현실적인 현실 같은 상황이네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을 여기 끌어들여가지고 이 악의 구렁텅이에 네, 그래서 그래도 기어이 그 성사시켰고 그리고 오늘 정말 기쁜 소식은 제가 노정면 선배한테 확인했더니 저희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프로젝트 전체적으로 계속 적자였는데 배 떠나기 전에 흑자로 바꿨다고 합니다.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고 소설도 쓰고 뭐 시나리오도 쓰고 칼럼도 쓰고 기타 등등 글 쓰는 사람 김선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고세인.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정마을에서 반대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건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계획을 처음에 김선우 시인님한테 처음 들었을 때 설마 이런 게 가능하겠어 싶었는데 진짜 이게 가능하네요. 사실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는 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거든요. 요새 최고의 유행어가 그거 같아요. 나라가 이 꼴인데 연애는 무슨. 제가 아는 그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그거 빗대가지고 나라가 이 꼴인데 설거지는 무슨, 운동은 무슨 이런 식의 다 반응들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제주교도소에 우리 어르신 면회 갔었는데 갔다 나와서 눈물 펑펑 쏟고 또 그 안에 계신 분들 생각하니까 또 목이 메이고 오늘 아침에 정부가 강정마을은 이제 갈등 해소가 끝났다라고 하는 발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할 때까지만 해도 울컥울컥 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다시 좋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오늘 이 배에 타신 분들은 저희가 뭘 하러 가고 있고 왜 이 배에 탔는지를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이게 이제 나중에 팟캐스트 방송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요. 밖에 계신 분들께도 이 소식을 알려야 돼서 간단하게라도 이 행사에 대해서 노정명 기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행사는 어떻게 기획됐고 무엇을 위한 행사다?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 강정마을은 상당히 오랫동안 해군기지 건설 문제로 갈등 그리고 상처를 받아온 그런 마을입니다. 그곳을 생각하면 우리한테 떠오르는 이미지는 총 그리고 뭐 경찰, 집회하는 주민들, 항의하는 주민들 뭐 이런 모습들이 떠오르죠. 근데 한 반년 전쯤에 여러분들이 강정마을을 책마을로 꾸미는 일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요.
알고 봤더니 이미 여러 작가분들께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강정마을 곳곳에 북카페, 그다음에 도서관, 거리서가 이런 것들을 꾸며놓으면 해군기지로 기억되는 강정마을이 책이라는 평화의 매개로 기억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게 참 좋은 사업이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돈도 없죠. 그리고 또 그런 사업은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다소 무리한 판을 벌렸어요. 책들 10만 권을 모아서 그 10만 권을 보내주고 이 사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배를 하나 통째로 빌려서 강정마을에 직접 가져다 주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책마을을 만드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자. 뭐 이런 데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일은 그야말로 시작인 거고요. 앞으로 책마을이 5년, 10년 조금씩 조금씩 커가는데 씨앗이 되고 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작은 계기, 작은 축제를 만들었던 겁니다. 지난 6월부터 책들을 모았고요. 책을 3만 권을 모았습니다. 이 배에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강정마을에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한 예쁜 도서관 그리고 거리서가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배에서 내려서 강정마을에 가면 그 도서관들 만날 수 있고 여러분들에서 손으로 책을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런 행사입니다. 지금 이 배 위에 수백 명이 앉아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게 이게 한겨울에 한 100군데 올라가면 이 정도 바람이 불고 이 정도 추운 것 같은데도 이 위에서 노래 듣고 앉아계신 거 보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선우 시인 완전히 목도리까지 완전 무장을 했는데 오늘 이 배에 어떤 분들이 타고 있는지 왜 지나다가 우리가 뭘 그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하든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을 하든 어떤 분들이 타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섭외하느라 되게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예. 네. 아니요. 그 섭외를 하느라고 별로 고생은 안 했어요, 사실. 예. 그 다들 너무 함께 해주고 싶어 하셨고,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나누고 싶어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서, 별 고생한 건 없고요. 일단 그 프로그램 뭐 보면 아시겠지만, 가수분들은 뭐 잘 아시는 이은미 가수 씨, 또, 그 사랑할수록을 부른 김재희 씨, 또 강어달님 씨, 그리고 손병희님, 그리고 아까 노래 부르셨던 태희연님, 또 젊은 밴드죠 악퉁, 오카리나의 조은주 씨 이런 분들이 다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 준비가 되고 있는 스테이지들의 각각의 방들에서 아까 그 이상현 선배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지금 팟캐스트 용어를 한 번 더 해야 하는 건 거죠? 예, 예. 노종면 기자님의 언론학 미디어 특강 미디어 특강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유은시 작가님의 어린애들과 함께하는 동화 읽기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손문상 화백 그를 비롯한 몇 분의 화가분들께서 캐리커처 그려주시는 것도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 또 뭐가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라이브 카페가 오늘 밤을 뜨겁게 달굴 겁니다. 예, 그냥 알아서 그냥 접수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재밌더라고요. 예. 밑에 복도 걸어가고 있는데 아까 그냥 벌컥 손잡으면서 손병입니다 이러는 또는 손문상입니다 이렇게 오늘 인사도 많이 했고요. 저도 되게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배가 지금 강정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요. 강정 해군기지 문제 어쩌면 지금 여기 배에 승선하신 분들도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정마을 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고건일 선생님께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는 건지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데요. 가장 궁금하신 게 공사가 얼마큼 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공사는 해상공사가 한 50% 진행됐다라고 해군들이 얘기를 해요. 상당히 많이 진행됐군요. 그리고 육상도 이제 막 들어갔으니까 금방 될 거다 이런 식의 말씀들을 해군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한 30% 정도는 진행된 걸로 보입니다. 적어도. 근데 제주도라는 곳이 굉장히
거친 바다를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특히 제주도 남쪽은 태풍이 올 때마다 꼭 거치고 가는 곳이기 때문에 무술포 쪽에 가보면은 일제시대 때 만들었던 항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흔적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위에 그러니까 시멘트 흔적이 조금 남아있을 정도지 그만큼 험한 거군요. 예, 바다가 그래서 저것은 한 번 두 번 이렇게 태풍 때문에 무너져가지고 너무나 그 복구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정부가 손을 떼는 순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곳에다가 기지를 짓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은 아 분명히 저거는 하늘이 알아서 할 거다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끝까지 추진해가지고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저게 제대로 운영될지는 정말 미지수인 거죠. 네. 예. 어쨌든 계속 반대하고 그 앞에서 시위하고 차 들어가는 앞에 눕기도 하고 그런 어떤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 저희들이 올 5월 달까지는 열심히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습니다만은 행정대 집행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일단 거점이 사라졌고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사법 피해를 너무 많이 당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 앞에서 조금 얼쩡되기만 해도 그냥 바로 연행해 가고 바로 또 사법 처리당하고 구속당하고 이런 입장이라서 큰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주교 그 신부님들하고 수녀님들이 미사 시간만큼은 완강하게 버텨주시고 계시고 그 시간 동안은 저희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상황을 고건일 선생님 잘 정리해 주셨고요. 다른 분들 역할은 혹시라도 오해가 생길까봐 한 마디 덧붙이면 그 정문화 공사장 근처에서 오랫동안 싸워오셨던 분들, 경찰들이 아주 오랫동안 채증을 했던 분들이 주로 더 사법적인 처리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나가는 시민들한테는 전혀 그런 위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주도에 내리는 순간 강정 마을이라는 곳을 가기를 두려워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일반인들, 지나다니는 일반인들, 시민들에게는 경찰은 절대로 그런 시민들을 그 위해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목격한 장면을 보면 그 강정 지킴이들 혹은 신부님들, 수녀님들이 그렇게 이제 소위 임시 감금처럼 경찰들에게서 팔다리가 다 붙들려서 이렇게 끌려가실 때 주변에 그것을 보고 있는 시민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찰들이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요. 그런데 보고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정말로 함부로 막다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는 그 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현장에 가면 정말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민으로서 내가 당신들을 보고 있다, 이 현장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저도 한마디 못할게요. 같은 맥락인데요. 책마을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책마을을 만들어야 사람들이 오겠죠. 해군기지 때문에 갈등을 겪고 있으면 일반 평범한 분들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강정마을이 평화로운 책마을이라는 그런 입소문이 나면 많은 사람들이 올레길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오시겠죠. 그러면 경찰이든 군인이든 그 마을을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는데 고재일 기자 혼자 그냥 별 얘기 없이 고재일 기자는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어요? 제가 사실 고재일 기자 때문에 고재일 기자가 보낸 그 창비 주간 논평 네, 저도 거의 맞습니다. 이건 뭐 거의 돈이 모자라서 이건 완전히 끝장나는구나. 이건 뭔가 여기 올 때는 돈을 싸가지고 와야 되나 이런 걱정을 전 국민에게 끼치셨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저기 잘 지적하셨는데요. 저는 이 프로젝트에서 강도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강도 역할이요? 강도 역할이었고 이 배 타기 전까지 강도 짓을 하느라고 사실은 여기 오늘 프로그램도 잘 모르고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칼을 들이대고 다녔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흑자로 돌린 거에 저는 뭐 강도짓에 대해서 추후에 반성할 자세도 아니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아까
노정면 선배랑 이렇게 얘기한 그 맥락에서 제가 하나 한 가지만 얘기를 좀 더 숟가락을 올리자면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맥락인데 그동안에 강정이라는 그 단어가 우리한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강정마을이 이 꼴인데 우리가 행복해서 되겠느냐, 예, 강정마을 활동가들이 저 꼴인데 우리가 여기서 노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어요. 상황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거기 현장에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이렇게 곤혹을 지르시고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슬퍼하시니까 강정이란 단어는 마치 우리가 강정마을에 지날 때는 행복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강정을 생각하면 내가 행복을 누려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 마음에 아주 무겁게 우리를 눌렀는데 이 책마을 프로젝트 그리고 신반대군 프로젝트 이후에는 강정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행복을 일깨워주는 단어 거기에서 같이 책을 읽고 이제 마을이 재생되고 살아나고 강정마을은 세계 7대 해군기지가 아니라 세계 7대 책마을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내가 가는 발걸음이 내가 보낸 책이 그리고 내가 보내는 후원금이 그걸 읽은다 그래서 강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행복해도 되고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어떤 그 중요한 터닝포인트로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정의 패러다임을 이 바꾸는 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박수도 한번 치시는 거군요. 네, 박수 받는 게 능숙하시는데요, 선생님. 네, 사실 노정면 김선우 두 분은 저희 라디오 책다방에 출연하셔서 각각 책 얘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셨었는데요. 노정면 김선우 한 분은 해직 기자, 한 분은 시인이자 소설가인 분들이 어떤 인연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됐는지 나에게 강정 책마을은 무엇인지 우리 노정면 기자부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선우 작가한테 사실 좀 콕했죠 제가. 올해 초에 강정마을에서 있었던 작가분들과 마을 주민들 간의 책마을 만들기 합의 이것을 서울에서 알리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사회를 맡아달라고 해서요. 제가 워낙 사회를 잘 보니까 그냥 덜컥했어요. 그랬더니 잘한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술도 사주고.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계속 뭘 좀 뭐 하라는 눈치예요. 뭐 돈이 없다, 뭐 잘 될지 모르겠다. 제안식까지 해놓고 그 제안식 사회를 보게 해놓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저는 고기자 손을 딱 잡았죠. 당신밖에 없어. 뭐 이렇게 해서 제가 김선우 작가와 인연을 맺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행복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먹이사슬 같이 진행이 되는군요. 예. 사실 저도 라디오 책다방 진행을 할 때 김선우 시인 나오셨을 때 그 전에 김선우 시인이 저한테 강정 책마을에 대해서 문자를 보냈었는데 저는 그냥 수천 명한테 보낸 문자겠거니 하고 그냥 답도 안 하고 있었는데 책다방 나오자마자 그거 답 안 하셨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당황하니까 후원금 내면 용서해 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 아마 그렇게 엮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김선우 씨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강정과의 어떤 인연? 네, 그 강정과의 최초의 인연은 2011년에 그 김진수 부산 그 노조 지도위원이 그 크레인에 올라가 있을 때 그 김지도랑 이제 한밤중에 가끔 바람이 아주 심하게 부는 날 이렇게 불안할까봐 서로 이렇게 불안해서 이렇게 나눈 문자들 중에 강정 그런비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네. 예. 그때는 이제 한진중공업도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강정도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김지도는 크레인 위에서 강정을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가볼 수는 없고 또 강정에서는 또 문정현 신부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또 한진중공까지 오시고 근데 서로 만나지는 못하고 뭐 그러면서 서로 막 걱정을 할 때 처음 그 강정 구럼비 내려오면 꼭 구럼비를 먼저 가자 같이 가자 이런 약속을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잘 내려오시고 저도 그 즈음에 강정을 처음 가게 됐죠. 네, 그렇게 맺었던 인연이고요. 이 책마을의 시작은 예, 아까 노 기자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올해 3월에 그
저희 강정평화 책마을을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제안식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그 콘서트를 했는데 이제 공동사회를 봐주셨죠. 그리고 와, 서로 너무 강정을 걱정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서로 그죠? 그냥 서로 걱정하는 뭐 걱정보다, 누구에게 깼다기보다. 아니, 저 사회 잘 본다고 되게 칭찬해 주셨어요. 네. 물론 제가 좀 많이 사긴 했어요. 술도 좀 사고. 아, 또 뭐 제가 되게 그 살아다니는 친구가 밥도 해서 먹이고, 네. 그 차도 사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세상에 공짜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엊그저께까지인가 계속 이 혹시 적자가 나면 노정명 기자가 다 뒤집어 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서 많이 이 프로젝트 더 열심히 뛰어들었는데 노 기자가 그렇게 비질질 각오까지 하게 된 데는 이 김선우 시인이 미리 투자해 놓은 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거군요. 예. 제가 그렇게까지 무모하진 않습니다. 저 애가 셋이고요. 지금 여기서 똘망똘망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아, 여기 있군요. 네, 같이 와서 있는. 예. 오늘 한번 흔들어 보시죠. 이렇게. 노정면 선배. 보이시나요? 노정면의 가족들 한번 흔들어 보시죠. 네. 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손을 아직 안 드신. 네. 아, 예. 근데 돈 모으는 데는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노정면과 새 자녀가. 네, 인질 효과는 좀 인질 예. 이건 좀 와전된 측면이 있고요. 저희가 적자가 나면 부담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벼렸습니다.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요. 결사대가 있었던 거죠. 네. 네, 결사대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적자가 났으면 저 혼자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망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를 판 거죠. 아, 그렇죠. 네. 조금 더 먹힐 거라고. 월급 받는 기자가 뭐 다 뒤집어 쓴다 하는 것보단 해직 기자가 뒤집어 쓴다라고 해야 더 좀 호소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제 흑자로 들어섰으니까 오늘 그 선상에서 제가 우리 결사대 해산 선언을 하겠습니다. 결사대 해산. 예,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실은 이번에는 돈을 모았는데 그 이 프로젝트에 제가 합류하게 된 계기는 저는 제 원래 주특기는 책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이 10만 권이 목표였는데 저희가 한 3만 5천 권에서 4만 권 그 사이 정도 모았는데 남은 과제는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듣는 다른 분들과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 모든 분들에게 그 숙제를 좀 남겨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같이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가장 그 이유는 그 일본의 원폭피의 마을을 그린 저녁뜸의 노을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 만화에 보면은 그 마을의 이제 피해 가족의 애들이 서로 하는 대화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원폭피의 마을을 이렇게 이제 한참 이슈가 되다가 그게 수십 년 되면은 계속 이슈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한테 조용히 잊혀지고 있는 와중에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이 어떤 대화를 하냐면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조용히 죽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 같아 그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한테 강정도 점점 그런 공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해군기지를 반대했던 사람은 반대했던 대로 혹은 또 찬성했던 사람은 찬성했던 대로 반대했던 사람은 아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앵간히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점점 잊혀지거나 그리고 또 찬성했던 사람은 저러다 말겠지 그러다 말겠지 하면서 그렇게 점점점 작아지고 소외되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해서는 만약에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강정을 잊어버리면 이건 영원한 우리가 역사의 짐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의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는 이 짐을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솔루션을 그래서 해군기지 문제를 계속 붙들고 가실 분들은 또 가시더라도 그 강정마을에 있는 새로운 방향을 한번 제시해 주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이제 했는데 오늘 이 배에서 보니까 정말 칼든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정명 기자님, 전에 제가 책다방에서 뵀을 때보다 뭔가 좀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능란해지셨다는 생각도 좀 들고 좋게 말해서 능란?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덧붙여서 말하면 뭔가 능글맞아졌다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책다방에서 노정명 기자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고생을 되게 많이 하시겠다.
라는 걱정을 했는데 이 프로젝트 진행하시면서 어떤 점이 즐겁고 또 어떤 점이 어려웠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뭐 즐거운 거는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웠고요. 이게 결국은 강정마을의 어떤 평화의 싹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즐거웠던 거고, 힘들었던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문자 받으셨죠? 안내 문자. 뭐 옷 가져와라, 몇 시까지 와라, 뭐 돈이 입금됐습니다. 네? 예, 그거 다 제가 보낸 거예요. 반응 장난 아니에요. 직접 보내셨군요, 직접. 네. 그거 뭐 꼭 무슨 프로그램으로 보낸 것 같죠? 10만 대건 프로젝트 이렇게 딱 찍혀서 갔으니까 제가 다 손으로 쳐서 보낸 겁니다. 정말 박수 한번 더 크게 쳐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헤즈 기자가 이런 거 하는 거 바라보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이 의미는 뭐냐면요. 네. 제가 제 휴대폰 전화번호 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의미는 밥 사달라는 얘기, 술 사달라는 얘기입니다. 해직 기자님이신데 그렇게 환상의 콤비입니다. 두 분 고재열 노정면. 예. 사다... 우리 고건일 위원장님도 고씨인데 둘이 무슨 관계인가? 그러게 말이에요. 예. 족보를 아직 확인해보지 못했습니다. 방송 끝나고 저희는 족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책다방 진행, 책마을 진행 정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는 거죠? 김선우 시인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로 했는데 어느 정도 진행돼 있고, 네. 남아있는 과제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사실 지금 뭐 남아있는 과제를 전혀 얘기할 수 없는 첫 번째 시작 시점에 와 있는 건데요. 그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에 저희 그 젊은 작가들 한 24명이 강정마을로 직접 내려가서 제안식을 한 것이 처음이었어요. 그때 황정은 소설가도 함께 하셨었는데 그 이후에 네 달 만에 이제 3월에 네. 이제 공식적인 책마을 제안식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4월에 강정 현장에 평화책방이 오픈을 했어요. 강정 평화책마을에 1호 베이스 캠프를 연 거죠. 그리고 6월에 10만 대건 프로젝트의 콘서트가 이제 런칭 콘서트가 있었어요. 계속 3개월, 2개월, 3개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에요. 올 한 해가. 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이렇게 빠르게 진행될 수 없는 일들을 그러니까 작가들의 힘만으로는 지금 여기까지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3월에 그 기꺼이 코를 깨주시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다시 또 기꺼이 코를 깨주시고 이렇게 서로서로를 믿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공감한 사람들이 서로 코 깨주기를 해준 덕분에 이게 어떤 뭐랄까요, 그물 같은 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제 평화를 낚을 수 있는 그물, 진짜 작은 그물 하나가 생긴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제부터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강정마을에 뭐 그럴듯한 그 뭐 여러 그 책방이나 서가가 아직은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3월에 제안식을 하고 지금은 10월이잖아요. 그렇죠. 불과 얼마 안 되는 시간에 우리가 이룬 것들이 너무 엄청나서 놀라긴 하지만 사실 강정마을 현장에서는 이제 한 걸음을 디뎌야 하는 단계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만든 작은 이 평화의 그 손수건 같은 그늘 한 장을 가지고 이제부터 그 무엇인가를 이제 해가야 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출판사들, 좀 도와준 출판사들도 있죠? 네.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다 이 사람들의 힘이었어요. 네. 예. 아무튼 그 강정 현장에 가시면 지금 만나볼 수 있는 그 이동 도서관의 세동이 되겠고요. 그 세동을 저희가 개관을 하는 그 책맞이 행사 내려가서 같이 하시게 돼요.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오픈을 한 평화책방을 들르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강정책마을 그 현장에서 거리거리에 그 못 쓰는 냉장고, 옷장, 또 버려진 뭐 싱크대, 그리고 뭐 책꽂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재활용 아트로 그 예쁜 책꽂이를 만든 그런 것들이 좀 설치가 되고 있어요. 근데 현장에 인력이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빨리빨리 진도가 나가지 않고, 또 아직 저희가 갖고 있는 재정이 너무 그 미흡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현장에선 준비가 그 충분히 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우리가 아, 내, 나는 이런 것을 좀 해봐야 되겠어. 이런 것을 좀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것도 뭐 트위터나 이런 걸로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서 네, 보시고 그렇죠. 예. 네. 오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아. 컨테이너 도서관 넉동입니다. 아, 세동인데요? 한글 도서관에서 두 동 기증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한글 도서관에서 두 동. 네. 아. 뭐예요? 제가 죄송하다고 했는데 박수 치는 건 뭐예요? 이분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는 뭐죠? 어쨌든 이제 잘 현장에서 듣기는 다섯 동 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현장에 다섯 동 된 건지. 아, 제가 아, 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저희 내부에서 회의를 해서요. 그 당시는 정말 적자가 피할 수 없는 저희들의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론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일이 진행되지만 한 동을 더 늘리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또 숙제를 남겨둬야 여러분들이 참여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 동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실 거죠? 네. 제가 3동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부로 이렇게 네, 칼을 내려놓고 손을 씻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돌아가시면 칼을 쥐셔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컨테이너 도서관이 4동밖에 안 돼 있다고 하는데 10만 권을 다 넣으려면 제 생각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저도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저도 칼을 들고 싶었겠습니까? 근데 이 평화책방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훨씬 더 순수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6월에 콘서트를 하고 모금을 했는데 그렇게 어렵게 준비하고 열심히 공연하고 와서 했는데 모금이 12만 원 됐어요. 세상에. 예. 네, 그래서 아, 다시 칼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제가 들었었는데 저는 내려놨고 이제 강정 이렇게 갔다 가시면은 자연스럽게 손에 칼이 쥐어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책마을 관련해서 이렇게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는 강정 현지 주민들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고건일 위원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솔직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네, 솔직하게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사실 책이 뭘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 우리는 정말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책이 들어온다고 책으로, 하니까 책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책으로 뭘 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래 세대를 위한 가장 큰 선물 같아요. 예. 우리 자신이 이 책 가지고 뭘 하지라는 생각보다는 아, 정말 이 강정을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강정에서 자라날 아이들이나 또 이 젊은 분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그거는 정말로 기적 같은 선물일 것 같다라는 마음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정마을과 같은 사진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다른 모든 사진에서는 붙들려 가시고 뭐 이렇게 또 외치고 있거나 뭐 슬퍼하고 있거나 그런 표정인데요. 평화책방과 연관된 사진을 보면은 전부 밝은 표정,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강정이 다시 변화하는 데는 그 책을 통해서, 그 웃음을 통해서, 그 행복감을 통해서 거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저는 그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주예요. 명소가 많은데요. 저는 이 강정 책방을 프로젝트로 그 강정 마을이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진행 준비하시는 분들 다 그런 기대들 하고 계실 텐데 한편으로는 그런 장소가 됐을 때 외지인들이 좀 더 많이 왕래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될 텐데 마을 주민들께서 그런 상황을 좀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으시는지 그런 거 좀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위원장님 어떤가요? 제가 마을 주민들의 모든 마음을 다 대변할 수는 없다고 보여요. 근데 네, 그런 건 있겠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오손도손 그 끼리끼리 화목하게 살아왔던 마을이다 보니까 조금 배타적인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외지인들이 와서 머물고 사시기에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주민들도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손님을 맞이할 마음의 자세는 아직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해군기지 문제가 터지고 수많은 방문객들이 또 강정마을을
찾아주셨고 그리고 함께 싸워주시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주민들이 마음이 조금씩 열렸거든요. 근데 이 책마을을 통해 가지고 더 행복한 얼굴로 찾아와 주신다면 정말로 주민들이 바뀌지 않을까. 정말로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한 식구로서 반길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신까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왜냐하면 70 넘으신 어르신이라든가 80 넘으신 어르신들 마음까지는 제가 그러진 않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걱정은 있는데요. 근데 그 강본 어르신이라고 지금 구속되신 할아버지 수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면회를 하시고 가시거든요. 근데 올 때마다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분이 오시든 간에 팔짝팔짝 뛰면서 되게 반기신대요. 네. 그 말 듣고 강정 어르신들이 더 제 생각보다도 훨씬 사람을 대할 줄 아시는 분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합니다. 네. 우리 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겠습니까? 오늘 어려운 자리 같이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이거 좀 손에 들고 있는 게 그 강본 어르신하고 이제 갓 22살 된 그 김은혜 양 강정마을에 올레길 걸으러 왔다가 그냥 마음이 붙들려 가지고 1년 반 동안 현장에서 같이 고생 하시다가 이제 감옥에 들어가셨는데 그 1년 반을 같은 방에서 생활을 같이 했던 제인이라는 친구가 정말 눈물로서 쓴 호소문이에요. 네. 이걸 꼭 오늘 오시는 분들에게 전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복사를 해왔어요. 근데 많이 모이실 때 나눠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좀 나눠드릴 테니까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노종명 기자는 최근에 국민TV 진행자로 화려하게 방송계에 복귀했는데요. 사실은 노종명 기자를 저희 창비 팟캐스트에 모셨을 때 노 기자가 국민TV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래에 대해서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하셨었군요. 왜냐하면 방송이라는 거는 워낙 많은 물량이 투입돼야 되고 뭐 신문 하나 만들고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쨌든 쉽지 않은 작업이 될 거다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보면 지금 뭐 아침에 7시부터 9시까지 방송 진행, 뉴스바 진행도 하고 너무너무 재밌어하고 뭐 댓글 옛날보다 많이 달린다고 좋아하시고 막 저희 방송 나와서 얘기하셨을 때랑 너무 달라서 저희가 깜짝 놀라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 거죠? 이 방송을 새로 시작하신 소감이랄까? 국민TV의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얘기했을 때 국민TV의 그 제가 비판한 대상은 TV였습니다. TV.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라디오고요. 아하. 여전히 지금 소위 말하는 대안 매체를 하겠다는 그런 주체들이 TV 방송에 대한 어떤 조금은 뭐 좋게 얘기하면 도전적인 생각이죠. 제가 판단할 때는 환상이고 오만이고 무모한 도전이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제 거기에 귀중한 조합원들의 돈이 허비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그리고 조합원들 돈이 그리 많지도 않죠. 지금 2만 명 정도의 조합원이 국민TV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고 그분들이 낸 돈이 30억 가까이 있습니다. 그 돈으로 그 되게 큰 돈이죠. 정말 소중하고 큰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수준의 보도 방송을 한다면 한 달도 못 버텨요. 그러면은 아주 수준을 낮춰서 저렴한 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저렴한 방송이 여러분들 성에 차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반면에 이 팟캐스트가 라디오를 대체하고 있는 이 속도 그리고 팟캐스트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의 용이성 이런 것들 볼 때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거고 유일하게 보도 프로그램을 1시간짜리 2시간짜리를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제 판단으로는 유일한 방송 수단이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게 됐어요. 네. 결론은 손석희의 시대는 가고
노정면의 시대가 왔습니다. 와! 와! 아, 예, 손석희 시대는 가고 노정면의 시대는 왔다. 예. 고재열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고재열 기자가 한때 트위터가 처음 시작될 때 이 트위터 전도사로 강의도 많이 다니고 했었는데 이 트위터의 시대가 좀 옛날같이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재열의 시대는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잠깐만, 네. 요즘엔요 허재현이 네. 대세예요. 아, 허재현이 대세. 아, 허재현 기자 지금 뒤에 와 있는데. 네. 허재현 기자도 대세가 또 이렇게 트위터에서 페이스북으로 바뀌는 걸 읽고 최근에 그 관련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대세가 바뀌는 거를 읽고 페이스북 쪽으로 지금 가서 그쪽에서 지금 열심히 또 다시 땅굴을 파고 있습니다. 네, 사실 모셔다가 한 분 한 분 모셔다가 한 시간씩 얘기를 들어도 모자랄 분들을 저희가 한꺼번에 모시고 좀 정신없이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날씨도 축구해서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정의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우리 노정명 기자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정부가 강정마을은 이미 갈등이 해소된 곳이다라고 선언을 했죠. 아까 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는 강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전히 많은 갈등이 있을 것이고 또 공사가 완성이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지가 마을로 조금씩 조금씩 확장되려는 시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이 무뎌지는 순간, 우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아주 정광석화처럼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구속사태, 옛날에는 구속하지 않았어요. 징역 안 때렸습니다. 벌금 물리고 집행유예 때렸죠. 근데 올해 들어서 잇따라서 주민들까지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 정부가 갈등은 해소됐다고 선언한 상황,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답은 하나입니다. 덮어놓고 이런 말 써서 죄송합니다만 조지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에 강정 문제는 해소됐다 얘기한 바로 그날 저녁에 우리 배가 출발해서 저는 훨씬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해소 안 되고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선우 시인 같은 경우에 김선우 시인께서 네. 책다방에 나오셨을 때 이 강정 책마을 프로젝트를 듣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로는 가장 후방의 싸움이 이제 시작된 거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네. 그 말씀을 듣고서 네. 한편으로는 좀 든든하면서도 와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마저도 실패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좀 됐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이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더라도 보다 잘 실패하는 것으로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좀 한결 좀 여유로운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 프로젝트의 성공 혹은 성공적인 실패 이건 좀 가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것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강정마을을 오래 뭐 그렇게 오래 지켜봤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2년째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바깥에서 지켜보는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많이 지치고 있구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지쳐가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보다 사실 훨씬 빨리 지치고 빨리 그냥 더 이상은 더 소식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스스로의 눈과 귀를 닫아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이렇게 회전율이 빠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회전율이 너무 빠른 것이 그 되게 절망적인 징후라고 얘기를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억압이 있고 부당한 일들이 있었던 곳에서 간신히 지켜온 정의 혹은 평화라는 것은 정말로 늘 간신히 지켜져 온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역사 같아요. 한 번에 그냥 쉽게 좀 싸운다고 해서 그래 너네 가져 이렇게 우리가 소위 정의로운 것, 소위 평화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성취했던 역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관심을 가지다가 내가 그 아픈 곳에 관심이 나에게 너무 상처가 돼서 어느 순간 그곳에서 떠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아픈 곳에 관심을 가져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이 관심을 갖고 얼마나 오래 관심을 갖느냐 그렇지 않는가는 개개인의 문제이고 그것은 뭐 얼마나 길게 그가 그곳에 대해서 뭘 했느냐 관심을 가졌느냐를 바깥에선 누구도 평가할 수 없어요. 아니 아주 짧게 너무너무 그 어느 날 마음이 아파서 문득 강정에 갔다가 그냥 빨리 돌아와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 짧은 발걸음 한마디 한마디가 다 굉장히 소중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많은 그런 관심들 빨리빨리 회전되더라도 더 많이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만남들이 그 후방의 싸움을 길게 지속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 특히 우리 모두가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책 그리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이 코드는 강정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가 될 거라는 확신에는 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후방이 보다 좀 넓어지고 짧게 강정에 관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그 순간의 진심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충만하게 하는지를 경험하는 개인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문일 위원장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거는 네, 질문 드리기 전에 잠시 네. 제가 좀 끼어들어서 이 좋은 말씀하시는데 옆에서 고재열 기자님 그 와중에 셀카를 찍으시고 사실 셀카를 찍으시더라고요. 네. 페이스북용으로 네, 정말 찍으시죠?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아니 직접 그래서 기자 반 뭐 출연 반 뭐 이러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고건일 위원장님 책마을 사업 말고 혹시 강정에서 현재 진행 중인 뭐 싸움이나 사업이나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저한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아, 예. 저희들은 그 해군기지가 왜 부당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안보에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인지를 끊임없이 알려나가는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급부적으로 우리가 2007년도에 강정마을을 생명평화마을로 선포를 했었어요. 그때 도법스님이랑 문정현 신부님이 오셔가지고 그 정신을 받들어서 우리가 그런 선언식을 했었는데요. 역으로 말하면 우리 강정마을이 생명평화 그 자체 마을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하게 생명의 가치와 평화의 가치가 필요한 마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가치를 만들어보자 정말로 해서 생명평화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도 이렇게 꾸려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그 가치에 맞는 사업들을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업 그리고 문화사업 병행해서 하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책마을이 같이 엮여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여러분들 너무 한 분 한 분이 정말 고맙습니다. 강정까지 내일 가실 텐데 감기 걸리지 마시고요. 너무 날씨가 춥잖아요 지금. 제 걱정은 아침에 여러분들 다 콧물 흘릴까 봐 걱정인 거예요. 전 지금 네. 벌써 저도 역시 이미 계속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콧물이 흐르고 있고요. 네, 빨리 끝내야죠. 아니 조수 네. 선생님 코에 지금 콧물이 맺혀 있어서요. 네,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새벽 6시 반에 아침 6시 반에 일출을 보시면요. 콧물이 쏙 들어가요. 아하 그렇군요. 6시 반에 여기서 네. 뭐가 하죠? 네, 평화미사가 네. 열립니다. 뭐 기대 작은 신앙송 뭐 잔잔한 노래 그리고 신부님 말씀 이렇게 될 텐데 그때 해보시면 아마 올해 남은 기간 동안에 애인 없는 분들 애인 생길 것이고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돈도 생길 겁니다. 내일 새벽에 봬요. 네, 마지막으로 네 분 앞으로 계획 각자 뭐 개인적인 계획이든 꿈과 소망이랄까 꼭 거의 신년을 맞는 분위기 같아요. 여기 전체적으로 어둡고 막 새해 맞이하는 분위기 같은데 오늘 네. 보름달 떠서 보름달 뜨고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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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름답습니다. 일출 분위기인데 우리 노정명 기자부터 순서대로 쭉 한마디씩 해주시고 저요? 네. 아 요즘에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요 그 뭐 이렇게 뭐 꿈 뭐 이런 거 없고요 제가 지금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노정면의 뉴스 바리게이드, 줄여서 노정면의 뉴스바. 네, 아침 7시에 생방송으로 들으셔도 좋고요. 놓치셨으면 녹음된 것 들어주십시오. 네, 고재일 기자. 지금 저기 그 조명 오른쪽에 실루엣이 아주 멋진 모자를 쓰시고 머리가 날리고 있는 남자분이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잘. 예. 네, 저분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저분은 우리 10만 대군 프로젝트의 총괄 단장님이시고요. 여행 작가 김형욱 씨세요. 우리가 그 뭐라고 하죠? 그 10만 대군의 미모와 10만 대군의 젊음과 10만 대군의 재력을 담당하고 계시는. 아, 모든 걸 담당하고 계시군요. 네. 예. 네, 고 기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처음에 사회를 보셨던 이상혁 선생님을 비롯해서 아마 강정마을도, 강정마을이 오늘 여기까지 오는 그 길에는 앞서 있는 분들이 많이 쓰러지거나 지쳤을 때 또 새로운 분들이 또 많이 그 이 깃발을 들고 앞장서셔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10만 대군 프로젝트도 처음에 발진한 사람들이 있었고 중간에 예, 중간 개투요원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마무리 투수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쭉 연결이 됐었는데 저기 있는 김영욱 사진가 외에 아주 많은 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래도 간단한 계획 같은 거 말씀해 주시죠. 고재열의 저는 강호. 저기 칼을 내려놓고 손을 씻는 게 제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선우 시인. 예, 일단 그 우리 배에 함께 탄 우리 모두가 평화를 염원하는 그물에 한 코씩을 깬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코를 깨는 일이 얼마나 스스로를 행복하고 충만하게 하는지를 경험하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10만 대군 프로젝트 정원 사실 처음에 이제 제가 좀 그 약을 치긴 했으나 그러나 그 약 갖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분들이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이런 분들이 계신 것에 그러니까 이런 존재들이 있구나 자체가 제가 행복해지는 그런 경험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서로서로에게 코를 깬 존재들로서 서로서로가 서로서로를 어떻게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이런 현장에 있으면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행복의 기운들이 더 이렇게 널리 퍼져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앞으로의 저의 계획이기도 해요. 네. 아, 네, 김선우 시인 감사합니다. 고건일 위원장님. 네, 저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예, 나라가 이 꼴인데 연애는 무슨이 아니라 나라가 이 꼴이라도 연애 열심히 하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생활 열심히 하시고 정의로운 가치를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반대대책 위원장으로서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버틸 것입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아쉬운 시간이었고요. 이 공개 방송은 황정은 소설가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 창비에 제안을 했던 거고요. 저희가 처음에 김선우 시인 얘기를 듣고 개인적으로도 저희가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일이 점점 커져서 이 오프닝 행사를 맡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는 거의 중학교 때 교회에서 살본 다음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처음 이런 일을 한 것 같은데요.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황정은 작가 어떠셨어요? 네, 저는 아까 리허설 할 때 리허설 마치고 내려가면서 좀 무섭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는 네. 여기 가판 위에 사람이 별로 없고 그래서 조명이 밝은데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새카매서 지금 내가 바다를 향해 망망대해를 향해 앉아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날씨도 이렇게 추운데 이렇게 앞에들 앉아 계시는 모습이 뒤에서 역광이 비춰서 지금 무슨 뭐랄까 이거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을 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앉아 계시는 그 실루엣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듬직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아, 손도 흔들어 주시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아, 오늘 정말 모두 감기 걸리지 마시고 잘 밤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앞으로 저희 책다방도 많이 들어주시고 강정마을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놓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대를 위해서 먼 길을 와주신 또 다른 가수, 이 블루스 가수인 김대중 씨의 노래 두 곡을 들으면서 저희 책다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책다방은 창비 홈페이지 www.창비.com과 창비 문학 블로그 창문 radio.창비.com에서 듣거나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에서는 다양한 책다방 소식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창문 게시판, 아이튠즈, 팟빵에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창비 페이스북의 이벤트를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정으로 책을 실어 나르는 배유에서 진행된 창비 라디오 책다방 황금시대,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뭐 가면서 저희도 재밌는 경험 참 많이 했었는데요. 네. 우리가 사실 책을 보시나요? 들고 갔었죠. 네. 아니, 올라가는 책을 그 배 위에 탄 분들을 위해서 네. 창비에서 황정은, 김선우, 김두식의 책을 그분들 이 선내 배에 같이 탄 분들 드리기 위해서 들고 갔었는데요. 사실 저는 되게 좀 조마조마했었던 게 네. 사람들이 그냥 자유롭게 집어가게 돼 있는데 네. 예를 들면 김선우, 황정은 책은 다 집어가고 제 책만 안 집어가서 막 수북히 쌓여 있을까 봐. 그거 아시죠? 그 사인 여러 명 같이 할 때는 왜 네. 저쪽은 줄 서 있는데 이쪽은 다섯 명밖에 없고 이럴 때 받는 스트레스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스트레스를 왜 선생님이 받으세요? 그 스트레스 제가 받았으면 모를까. 저는 늘 받고 있는데 그날도 야 이거 안 가져가면 어떡하나 굉장히 조마조마했었는데 네. 믿어지지 않게도 네. 제 책이 제일 먼저 다 아 진짜요? 나갔었잖아요. 이거 왜 이래요? 모르는 척. 무슨 이상한 경험을 떨고 계시지? 제 책이 먼저 나가가지고요. 네. 그게 정말 너무나 기분 좋게 내려갔더니 네. 김선우 시인이 그걸 보고 옆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책은 100권이었던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그러니까 네. 황정은, 김두식 책은 50권밖에 안 됐고 김선우 시인 책이 좀 남아있었는데 김선우 네. 시인 시집은 100권이었던 거잖아요. 네. 기증 분량 자체가. 맞아. 그래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아 네. 김선우 시인도 신경 쓰고 있었구나 이게. 다 안 나가면 어떡하나 하는. 네. 네, 재밌었어요. 되게 책 나가는 거. 그 저기 강정 도착하는 아침에 나눠줬잖아요. 네. 미사 끝나고 나서. 근데 미사 참석자들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미사 끝에 남아 있다가 그거 책 나눠준다는 공지 나가서 슬그머니 가판으로 도망을 내려왔어. 아 맞아. 민망해서. 바로 없어지더라고요. 바로 민망해서. 그런 거 되게 민망해요. 바로 도망가고 저는 사실은 책을 안 가져가면 나라도 이렇게 몇 권 들고 가서 없어지게 해야 진짜요? 되겠다는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사람들이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좋았고요. 이 평화 책방도 저희가 갔었죠. 배에서 네, 내려서. 네. 제주도 네, 강정마을에 있는 평화 책방. 조그맣지만 굉장히 예쁜. 네, 예쁘고 안락하고 거기 또 맛있는 댕유지차라는 맞아요. 게 있어요. 네, 네. 맛있었죠. 뭐 마시기만 하면 감기가 낫는다고 뭐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당유자. 그 한국말로 도련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재서 나오는 차인데 그게 너무 맛있는 차집이고 책방 조그만데 거기에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수고가 그렇죠. 들어간 네, 네. 와플도 맛있었고요. 네, 와플도 맛있고요. 황정은 작가 기증한 책도 있었잖아요. 아, 네. 네, 제목이 뭐였죠? 저는 제 책은 안 가져갔고요. 이게 요른 리레 북극 허풍담이라는 책을 열린 책들에서 나온 책인데 세 권을 가져갔어요. 아, 황정은이 무척 좋아하는 책이죠.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네. 그게 시리즈가 꽤 있는데 책이 잘 안 팔려서 그런지 세 권밖에 번역이 안 돼서 너무 안타까운. 그래서 언제고 저희 책다방에서 꼭 한번 다뤘으면 네, 책이에요. 한번 다루죠 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앞에다가 책이. 사인까지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청 놀렸는데 앞에다가 뭐 이 책을 같이 읽기를 바라며 황정은 네. 드림 이렇게 돼 있었어요. 아, 저 그거 다 쓰는 줄 알았어요. 이거를 딱 황정은 책에만 써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진짜 재밌게 진짜 재밌게 예, 봤었고요. 네, 그냥 네. 선생님 책도 있던데요. 아 그거 뭐 창비가 기증했겠죠. 근데 네. 기분은 좋더라고 제 책에 꽂혀 있으니까. 네. 아, 너무 좋았었고 그날 네. 또 이병률 시인이 네. 그 평화 책방에서 계속 커피를 갈고 있었죠. 네. 정말 성실한 모습으로, 네. 정말 몰입하는 모습으로. 그날 그 평화 책방의 그라인더가 고장이 나는 바람에 커피 부탁을 받은 거군요. 네, 커피 갈기로.
너무나 열심히 갈고 있었던 모습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네, 제주도 여행 가시는 분들 들러서 한 번쯤 들러서 책 읽고 가셔도 참 좋은 책방입니다. 현장에서 본 강정도 역시 인상적이었는데요. 네. 그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이 문규현 신부님하고 일종의 평화 지킴이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 앞에서 네. 이제 막고 그 어쩌면은 시 집회에 참석한 사람보다 경찰이 더 많은 그렇죠. 그런 모습도 좀 뭐 마음 아프기도 했었고요. 네, 전에 일전에 다녀왔을 때는요, 훨씬 더 공사장 앞에서 이제 트럭이 드나드는 걸 막으려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그 배 위에서 진행한 방송에서도 나오잖아요. 행정대집행. 네, 행정대집행. 네, 조금 설명 좀 해주시죠. 뭐 행정대집행은 하여튼 뭘 해야 네. 되는데 제대로 안 될 때 행정부가 대신해서 그걸 집행해주고 그 돈을 당사자들한테 청구하는 방식이잖아요. 네, 한마디로 엄청난 부담을 주는 거죠. 네, 방해할 네. 경우 어마어마한 벌금을 그렇죠. 물게 되는 네.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많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네 그날도 역시 전 문규현 신부님의 현장 장악력이랄까 이런 거 좀 놀랐어요. 네. 나이도 많으신데 이제 거기서 막 경찰들이 애호싸고 있는데 갑자기 혼자 노래를 부르시는 그 네. 기억나세요? 강정의 병화, 네. 강정의 병화 뭐 이러면서 네.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 그럴까 경찰도 참가자들도 다 한순간 숙연해지는 그런 느낌? 그거 좀 감동적이었어요. 아 신부의 모습이 저래 하고 저런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 저는 그 경찰분들이 인간적으로 받는 어떤 내상 같은 것도 무시할 수는 없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바로 면전에서 맞아요. 네. 경찰분들은 그 명찰이 있잖아요.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호명하면서 이제 좀 자기의 일을 또 하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은 네, 그런 식의 충돌이 그 나이 드신 경찰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많았던 네. 그런 우리 제주 여행이었고요. 오늘 방송 다들 좀 재밌게 들으셨으면 좋았겠네요. 네, 네. 말이 좀 이상한데요. 네, 좋았겠네요. 네. 이 방송의 제작과 공급은 출판사 창빅하고 있고요. 프로듀서 황혜숙, 윤자영, 박주영, 기술 편집의 석상훈, 유군배, 홍보의 지은영, 김정기 씨가 수고해 주셨습니다. 아, 잊지 말아주세요. 월요일 오면 찾아온 라디오 책다방.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